유비의 군사 서서에게 골머리를 앓던 조조는 책략을 써서 서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나 제갈량이 책략을 눈치챔으로써 서서는 유비 휘하에 머문다. 이 작은 사건으로 역사는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유표가 병으로 쓰러지고 유비는 형주를 물려받는다. 조조는 형주로 침공하나 유비군에 의해 패퇴. 진로를 바꿔 한중을 빼앗고 촉제패의 장애가 되는 마등을 모살했다. 아비를 살해당한 마초는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에게 도전한다. 이리하여 초삼국지의 세계가 막을 열게 된다.